1835년 11월 25일 덤펌린에서 가난한 방직공의 아들로 태어난 앤드류 카네기는 학교를 가는 대신 방직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주 6일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에 2달러를 벌기 위해 어두운 지하실에서 일을 했던 앤드류 카네기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전신국 정보배달부로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인생에서 앤드류 카네기는 정보배달부 일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무엇이든 배우지 못할 것이 없으며 또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후 카네기는 훗날 사업자 스승이 되는 토머스 스코트로부터 자신의 비서로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펜실베니아 철도회사는 카네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미 대륙에 철도가 깔리기 시작하면서 철도 산업의 전망을 밝았고 카네기 역시 입사 6년 만에 피츠버그 지역의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명민했던 카네기는 대륙 횡단 철도를 보면서 침대차의 가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침대차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해 대박을 냅니다. 그렇게 서른도 되지 않은 나이에 카네기는 부사장의 자리에 오르고 물질적으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잦은 선로 이탈 사고가 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강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철강회사를 설립합니다. 카네기는 강철다리를 만드는 키스톤 교량 회사를 만들어 전국에 깔린 목교를 대체해 나갔습니다. 교량의 안전성이 확보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카네기를 찾았고 카네기의 교량 회사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산화철을 만들어 더 강한 철을 생산해냈고 메세머 제강법을 발견하여 값싸게 철을 제조합니다. 카네기는 비록 화학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화학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꿀 줄 아는 기업가였습니다. 카네기의 사업이 승승장구한 것만은 아닙니다. 카네기의 철강회사에서 홈스테드 파업이 일어납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자 노조가 강하게 파업을 한 사건입니다. 이 파업으로 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네기는 모든 경영권을 내려놓고 전국의 도서관을 세우는 자선사업가로 변신합니다. 그가 세운 도서관의 수는 미국 전역에 3,000개가 넘을 정도니 얼마나 그가 자선사업에 힘을 쏟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00년 카네기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JP 모건에게 철강회사 카네기 스틸을 넘기면서 카네기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2년 후 록펠러가 이런 카네기를 모방하여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였고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신흥 부자들에게 이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스테드 사건으로 돈만 밝히는 탐욕스러운 기업가에서 공공도서관의 수호신으로 바뀐 그는 세상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가 남긴 부의 복음은 많은 사업가의 기감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